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What's up everyone 제가 저번 주에 여자 지인들과 두번 정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휴라서 모였는데 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도 있고 또 친했던 대학 동기들도 만났는데요 한명 빼고 다 미혼이에요 그리고 한 명만 유부, 애가 있습니다 또 한참 수다를 떨다가 애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기 좋지, 예쁘지, 싫을 게 뭐가 있겠어.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스스로 엄마가 되는 걸좀 상상하거나 꿈꿔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바뀔 줄 알았어요. 지금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주변에서 막 아이를 낳고 하는 걸 보면 나도 갖고 싶어지겠지? 뭐 나도 엄마가 되고 싶은 뭐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아닌 것 같은 거죠.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관심이 없다. 네, 예를 들어서 제 머릿속 관심사를 한 100으로 치자면,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거에 대해 관련된 생각은 한 2%? 좀 무엇보다 제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켜보면요. 혼자서도 할게 너무 많아. 네, 일단, 일하느라 바쁘고, 뭐 어떻게 하면 돈더 벌지? 생각해야 되고, 또놀 때는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여행 가야 되고, 뭐, 게임해야 되고, 저 게임을 여러분, 엄청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진짜 진짜 좋아해서, 제가 어릴 때 꿈이 블리자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꿈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뭐 유튜브도 하게 되고, 사업도 하게 된 거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오타쿠 기질에, 현생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 때 공부해야 되니까 뭐 억지로 게임 안 하고 이제 참고 공부하고 그런 거지 지금도 저는 밖에서 노는 것보다 게임하는 걸더 좋아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재밌고 행복하고 그냥 피자 시켜서 먹으면서 게임하면 그냥 휴가가 따로 없다. 근데 저는 명품 가방 사는 것보다 게임 스킨 사는 게더 짜릿해. <laughs> 그리고 또 여러분 나이 들면 운동해야 되죠. 또 자기 개발도 해야 되죠. 뭐 또전 사업을 하니까 새로운 아이템도 계속 찾아봐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할게 너무 많죠. 그리고 저는 이게 재밌어요. 돈 버는 게 재밌고 일하는 게 재밌고 생각을 피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기를 갖고 싶다? 혹은 아기에 대한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저도요 어떨 때는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laughs> 왜냐하면 계속 안 낳고 싶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물론 뭐 요즘 딩크도 많고 안 낳아도 잘 살죠. 근데 좀 아이를 안 낳고 사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보면 노년돼서 불행할 거다. 애는 낳아 봐야 된다. 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성숙해진다. 이러는데 그래 뭐 나한테 이루울 거니까 낳아 보자. 이거는 점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좋겠지. 뭐, 나한테 노년에 안 외롭게 낳아야겠다. 이거는 나 좋으려고 생명을 만들 순 없잖아요. 정말 아이를 내가 낳아서 한 명의 소중하고 훌륭한 인격체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뭐내 소명감을 갖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이가 생각이 안날 정도로 너무 관심사가 많은 거예요 다른 세상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 아닌 고민이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위에서 말한 거랑 좀 연결되는데 저는 좀 인생 계획이 다제 중심적이에요. 좀 뭔가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봤을 때 누군가를 양육하고 보살피기에는 너무 좀 이기적이랄까?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내 얼굴에 그냥 침 뱉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저는 아직 제 사회적 성공이 너무 중요해요. 내 이름이 밖에서 불려지는 게 너무 좋고 내 돈, 내 시간, 뭐 남자친구랑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뭐 가족들 좋은 데 있으면 데려가고 이 정도는 너무 할수 있죠. 제가 하고 싶고. 근데 나의 자식을 우선순위로 두고, 얼마 전에 어떤 인터넷 글을 봤거든요? 아기 엄마가 쓴 건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곧 자기의 세상이 된대요. 근데 그 글을 보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될수 없을 것 같고, 또, 뭐 모성애가 있고, 모성애가 생겨서 그렇게 될수 있다고 해도, 나 자신이 그렇게 변하는 걸? 내가 기꺼이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어쩌면 엄마의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 엄마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에 비해서 나는 되게 정신연령이 낮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나이가 34살인데 다들 그러잖아요. 노산이다. 과학을 부정하지 마라. 부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뭐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요. 난자를 얼려볼까? 난자를 얼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실제로. 나의 신체가 젊을 때처럼 커버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뭐 갑자기 내가 어른 마인드가 돼서 뭐 엄마가 될 준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거는 일단 해보자라는 게 현재 저의 상태입니다. 아이를 가지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다른 세상이 열리겠죠. 생명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여러분 형제가 없으면 어, 막 외동이면 외롭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외동들은요, 형제가 애초에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결핍을 모릅니다. 제가 외동인데 저도 그래서 어릴 때 혼자인 게 당연했고요. 뭐 있어본 적이 없으니까 혼자가 당연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역시 내 인생이 이미 아이 없이도 너무 꽉 차서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친구들하고도 집하게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요즘 특히나 아이들을 이제 낳은 친구들도 생기고 또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힘겹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하고도 사실 하는 게 어, 저는 여러분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라는 걱정을 좀 했거든요. 좀 아이를 가지지 않은 30대 중반 여자들은 좀 나쁜 사람 취급받는 분위기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인생도 모르고 철도 덜 들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결론은 나는 아이에 관심이 없고 엄마가 될소양도 한참 부족한데, 나이는 들어가고 있다. 였습니다. 여러분, 손이 두 개인데 길에 있는 모든 걸다 주우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뭐든지 다 때가 있다는 말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70대에도 대학을 가고 사업을 하고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뭔가를 할때 수월하고 쉽고 잘하기 쉬운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모든 걸다 가질 수 없다면 나 자신을 더잘 알고 내가 적어도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굉장히 충만했다 뭐 열정이 있고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열심히 오늘에 충실하면서 또 살아볼 예정입니다 연휴 끝나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넋두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거라 살짝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좀 끝까지 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구독을 안 하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때까지 안녕.